안녕하세요, 은곡입니다. 오늘은 슬램덩크 화보집 두 번을 리뷰해볼게요. 이건 1997년에 나왔던 첫 번째 화보집이고 왼쪽은 2020년에 나온 두 번째 화보집입니다.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지금 저는 벌써 두 번이나 극장판을 보고 왔네요. 그렇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원작자의 화보집을 소개하기 위해 카메라를 켰습니다. 두 권 모두 표지가 단단하고 두꺼운 하드커버입니다. 책은 1997년에 초판 발행했고 제 책은 2022년 12월에 다시 찍어 나온 것입니다. 극장판 애니메이션의 흥행으로 재발행된 것 같아요. 이 책은 슬램덩크 만화 연재 당시에 소작업 그림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진득하고 매트한 느낌으로 채색된 캐릭터들 느낌이 정말 좋아요. 마카나 컬러잉크로 칠한 전통적인 만화 스타일 그림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 시절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아직 완전히 채색 방법이 고정되지 않은 작가님의 다양한 컬러 스타일과 변화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중간엔 이렇게 만화책 장면이 그대로 삽입되어 있기도 해요. 특히 슬램덩크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명장면을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다는 것도 이 책의 장점이겠어요. 대부분 원작 그림을 그리던 시기에 나온 그림들이라 그때 원작자의 스타일을 그대로 간직했다는 점이 이 책의 장점입니다. 두 번째 화보집은 2020년 비교적 최근에 나왔습니다. 표지는 강백호, 뒷표지는 북산 농구부와 소품들이 그려져 있어요. 벌써 달라진 그림 스타일이 보이지 않나요? 하드커버는 농구공 패턴 질감 종이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서태웅과 강백호의 체육관 장면으로 시작하고요. 이 책의 내용은 대부분 원작책이 새로운 표지와 재본으로 발행된 완전판과 신장 재편판의 일러스트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중 신장 재편판을 가지고 있어요. 원작이 나오던 90년대와 2020년대 사이에 작가님은 배가본드와 리얼이라는 만화를 연재하시면서 그림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컬러가 차분해지고 터치 묘사가 완전히 달라졌죠. 모든 부분에서 더 발전된 그림 스타일이겠지만 이랬던 원작 스타일의 그림이 조금 더 향수를 자극하네요. 이런 자그마한 그림들도 정말 귀엽고 매력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중간중간 실재본으로 책을 만들었다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꼼꼼하게 만든 책이라 쉽게 낱장으로 터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새로 그린 그림들이 어떤 툴을 이용했는지 모르겠지만 디지털 작업으로 채색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완전판 표지들과 신장 재편판 표지들 그리고 새로 추가된 그림이 많은 두 번째 화보집은 한글판으로 나온 책을 구입했습니다. 인쇄 품질이 정말 좋아요. 지나온 시간만큼 어른이 된 제 지갑 사정 덕에 이렇게 갖고 싶은 추억의 책들을 쉽게 구매할 수 있어서 행복하네요. 오늘은 이렇게 극장판으로 추억에 잠긴 엄국의 슬램덩크 책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